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와 경영대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 대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오늘 4월 14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4시 2분입니다. 오늘 드디어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장은 초반에 변동성 있게 많이 움직이다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좀 보여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었는데, 다행히도 2시 이후에 조금 반등을 해줘서 오늘 무사히 좀 안정되게 잘 끝냈습니다. 장 중간에는 조금 많이 떨어져서 계속 이대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반등해서 잘 끝났습니다. 4137.56으로 S&P가 잘 끝났고요. 다우존수는 33,886으로 0.42% 정도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12,123으로요, 0.35% 떨어져서 끝났고요. 장 중간에는 거의 1%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해서 잘 끝났습니다.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제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조금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수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는데, 자, 은행주들 쪽으로 일단은 돈이 좀 몰린 모습을 좀 보여주죠. 빅스 지수도 오늘 장 중간에는 다시 올라가나 싶었는데 안정적으로 17.18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도 떨어졌죠. 그래서 10년물이 3.51까지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1.85까지 채권 금리 올라갔고요. 2년물에 4.09까지 2.92% 올라갔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유는 오늘 나온 지표들이 조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매 판매 지수가 1%가 떨어진 게 나왔죠. 0.4% 정도 예상을 했는데, 1%나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이너스 0.2%보다 1%나 더 많이 떨어진 게 나왔고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자동차 쪽에서 좀 둔화되고, 개솔린 쪽에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특별히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약간은 경기 둔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침체로 가져갈 거냐, 경기 둔화를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 일단은 소매 판매가 이렇게 한 4개월 만에 좀 최저점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뭐 2개월 전에는 좀 올라갔다가 지난달에 조금 2월달에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3월달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하고 12월 정도 떨어진 것만큼 좀 떨어졌고요. 그거 외에는 또 오늘 또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10시 정도에 나왔었는데, 아침 10시에 황시랑 밤 11시에 좀 나왔죠. 그런데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는 괜찮게 나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3%대 초반까지 떨어지다가 갑자기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6%에서 4.6%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잘안 잡히면은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지수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5월 달에 25BP를 올리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었죠. 79.5%로. 하지만은 6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수업 시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17.2%로 나왔지만은 6월 달에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7월 달에 5.25로 조금 유지가 되지 않겠냐, 올렸다가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냐 싶고요. 12월 달에 결국은 4.5가 아니라 4.75까지 올려야 된다는 게 33.1%로 자 늘어났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4.5%였는데요. 그래서 금리를 한번 더 인상한다면 올리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2년물이 더 올라갔고요. 10년물도 덩달아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떨어지고요. 주식 시장도 성장주 좀더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금값도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침체 우려가 있죠. 그래서 2018불로 1.77% 정도 더 떨어졌고요. 지금 물론 달러가 더 올라가서 금값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달러가 101.25로 0.5% 더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상을 반영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고요. 자,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죠. 채권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금값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 떨어지는 느낌, 달러는 바닥을 치웠다 좀 올라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주식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 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예, 일단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실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은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은행주 위주로 돈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오늘 구글도 1.11%나 더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0.78% 올랐고요. 뭐 구글은 오늘 예, 소송이 예, 어느 정도 잘 됐다는 소식이 좀 들렸죠. 그 다음에 은행주는 오늘 JP모건 실적 잘 나왔고, 시티도 잘 나왔고, 웨스파고도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오늘 약간 보합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오늘 좀 올랐고요. 자, 그거 외에는 오늘 또 주식시장이 약간 조금 떨어진 이유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나와가지고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타이트닝이 더 필요하다, 조금 더 긴축적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분명히 지난번 연준 회의 때는 5.1 정도로 합의를 봤는데 파월 연준의장도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처럼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오늘 시장은 예,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조금 떨어뜨렸고요. 다행히도 그래도 많이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을 해서 예, 끝나서 이제 시장에 조금 빅스 같은 게 좀 안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피어앤그리드 CC까지 갔다가 조금 밀렸고요. 그래도 아직은 탐욕 구간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부컬옵션 레이시오도 아직도 탐욕 구간입니다. 거의 0.85 정도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떨어져서 주식시장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주식이 S&P500이 4,180 정도까지 JP모건이나 웰스파고가 목표로 한 4,180까지도 좀 뭐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자 일단은 예, 실적 기간을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옵션 만기까지 껴있죠.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예, 테슬라, 넷플릭스 다음 주 실적도 좀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지난번에 이미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이 4월인데 지금 다음 주에 넷플릭스 4월 18일 화요일에 실적 발표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 있고, 4월 19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 좀 봐줘야 될 것 같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자,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는요, 예, 테슬라는 오늘 잘 끝났습니다. 185불로. 아침에는 좀 많이 밀려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죠. 그래서 한 182불 정도까지 자, 밀렸었는데, 그 이상은 더 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80불까지 내려가진 않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잘 반등을 해줘서, 뭐, 장 중간에 거의 186불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예, 지금 185불로 잘 끝났습니다. 자, 그렇고요. 뭐, 조금 빠졌습니다. 잘 회복했고, 자 이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예, 실적에 대한 기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이미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한번 더 얘기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RSI는 테슬라가 지금 아직도 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7.40 중간 정도 가격이고요. 그래서 180불에서 한 200불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고, 다음 주까지 200불 이상으로 뚫어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매도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공매도가 어제까지는 좀 껴있다가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56%에서 다급불에서 52%로 좀 줄어들었고요. 오늘 거래량 많이 없었습니다. 예, 7,400만 주밖에 안 됐었고요. 거기에 3,800만 주 정도 예, 공매도가 좀 꼈습니다. 뭐 한 자 어제 한 190불 정도 올라가야 이제 좀 끼죠. 자, 오늘은 좀 많이 끼진 않았고요. 자, 오늘은 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하고 트위터 쪽에다가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도움을 받겠죠. 받아가지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을 모아서 오픈 AI에 이제 경쟁할 만한 그런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만든다 그랬는데, 저번에는 6개월 정도 좀 멈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을 벌어서 예, 인공지능을 예, 개발하려나 봅니다. 자, 그런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고요. 그래서 자,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예, 또 새로 만들 건가 봐요. 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이게 나오니까 조금 주가가 반등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같이 반등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의 대항마를 또 키워나갈 것 같고요. 뭐 이미 챗GPT에 1빌리언 정도 투자가 되어 있었죠.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좀 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팀을 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리서치하고 엔지니어들을 또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이제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이제 새로운 이 스타트업에 좀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아무튼 지금 머스크가 일단은 수천 개의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이미 획득을 했죠.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엔비디아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 자, 잘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 GPU가 필요한데 이런 것도 잘 확보를 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무튼 이런 예, 편지들이 좀 도움이 된것 같고 자, 아무튼 자, 이런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더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자, 오늘 그거 외에 이제 테슬라 외에는 핀텍이 좀 올랐는데 반도체는 약간 좀 약세를 좀 보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가 오늘은 마이너스 0.1%로 좀 빠졌고요. 오늘 올라간 거는 엔비디아가 1% 올랐고 온세미컨덕터, TSMC, ASML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게 좀 빠졌고 증강현실 쪽에서는 메타가 0.52% 올랐고 유니티는 약간 보합이었습니다. 로블록스도 좀 보합이었고 아침에 올라갔던 것들은 다 마이너스로 전환했고요. 바이오 헬스 쪽에서도 뭐 대부분이 좀 빠졌고 그다음 오늘 파이자 자, 머크도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항공주들 중엔 델타가 오늘 1.19%가 좀 올랐습니다. 어제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좀 반등을 했고요. 그외 주식들은 좀 빠졌습니다. 에너지 주식 중에서는 오늘 기름값이 좀 올라서 엑스모바일하고 CBX, 쉐브론이 좀 올랐는데 자, 오늘 기름값 올라간 게뭐 그래도 침체 우려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브렌트유 86불, WTI 82불로 0.42% 0.58%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여름에 기름 수요가 적다고도 하는데, 뭐 아무래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펙도 감산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네, 그거 외에는 오늘 애플이 새로운 맥을 또 개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M2 칩하고 약간 비슷한 프로세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맥 M2 새로운 컴퓨터를 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예, 뭐 스크린도 조금 더 크고 그렇다 그러는데 자 앞으로 네, 13인치인데 지금 예, 더큰 버전으로 24인치 맥까지도 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 아무튼 새로운 컴퓨터 또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M3 칩을 또 장착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는 모델 3 재고량은 여전히 한 500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모델 3가 500대 정도 되죠. 재고량이 500대 정도 되고 모델 Y도 500대 정도 되고 한 1000대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 장은 그래도 예, 그래도 어제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진 않고요. 좀 적당히 떨어져서 좀 안정적으로 잘 끝났으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 다음 주는 또 다음 주에 일들이 펼쳐지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 정모 때 모여가지고 또 일주일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나 앞으로 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 사랑, 평강 넘치게 기도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 뵐게요. 네.